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 2022년 버금 벨칸토 성악 아카데미 1월 첫 번째 미션 곡 중에 독일어 미션 곡은요. 이전에 한번 했었는데 디포렐레라는 슈베르트의 곡을 다시 한번 제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이 곡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 개천에서 숭어가 노는 아주 파닥파닥거리면서 노는 모습을 보고 상상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묘사하는 뭐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부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독일어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아마추어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가 이 CH라고 돼 있는 발음 있죠. 뭐 Ich liebe dich 할때왜 Ich liebe dich 하고 뭐 이런 거. 그 CH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발음을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도 보면 첫 부분에 In einem Bächlein, Bächlein 백슐라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백슐라인을 할 때, 그 지금 발음이 그 제가 제그 이것이 벨칸토다라는 발성 강의를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발음을 구분을 할때그 혀의 위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거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계통의 혀 모양이 있고 아 계통, 으 계통의 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혀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우리가 입을 다물었을 때혀 위치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혀 위치. 그대로 턱만 살짝 내려오면 으계통의 발음이 돼요. 이게 턱이 더 벌어지면 아가 되고 으. 그다음에 입술이 모아지면 우. 그러니까 우, 으, 아. 그다음에 아에서 입술을 모으면 아오. 아오. 입술만 모으면 오. 그러니까 으, 우, 아, 오, 요 계통은 전부 다 혀의 모양은 거의 동일한 거예요. 같은 혀에서 턱이 벌어졌느냐, 입술이 모아졌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구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혀의 위치에 따라서 혀가 으로 가는 계통이 으, 우, 아, 오 같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발음은 으에서 혀가 조금 더 앞으로 전진했을 때, 그냥 으에서 이, 으이, 조금 더그 혀의 앞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계통의 발음이 나오거든요. 그대로 턱이 떨어지면 에가 되죠. 그러니까 아보다 아에. 근데 혀가 그렇다고 완전히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 이빨에 살짝 걸친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혀에 따라서 아냐, 에냐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계통의 혀 모양은 이, 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무슨 그 입술을 모았을 때, 으, 에, 뭐 이런 발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계통,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애계통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애계통의 발음과 아계통의 발음, 이렇게 혀의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뒤에 붙는 모음의 모양이 달라져요. 지금, 베, 베쉬, 아, 움라우트는 에 발음이거든요. 에계통의 혀거든요. 그러면 베 다음에는 히라는 그 자음이 붙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모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히, 이, 성대 유성 그 떨림이 있는 베히, 이라는 모음이 나오면 안 되고 그냥 모양은 이 모양인데 베히. 그냥 바람만 새는 발음. 베히. 그러면 아계통일 때는 바흐. 바흐, 그냥 흐계통. 그러니까 그혀 그대로 그냥 바람만 빠지는 거예요. 메쉬, 바흐. 이게 뒤에가 근데 바흐,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계통일 때는 흐가 되고 애계통일 때는 히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으, 으 이런 모음이 성대가 울리는 유성의 모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히, 우리 이실리베디시 할때 이히 이히 이렇게 되면 이제 촌스러워지는 이히 리베 디히가 아니라 이히 리베 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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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앞에가 이니까 이렇게 되고 앞에가 아면 바흐 이렇게 되고 요거 구분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런 빠른 곡들도 레가토를 반드시 작곡가들이 레가토를 표기를 해놨어요. 아까 그 센토넬 꼴에서 제가 표현을 똑같이 했는데 이 슬러, 이음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슬러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그런 음정들은 반드시 레가토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In einem Bächlein hell lädt das Schösslein 까지는 슬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약간 통통 튀는 느낌으로 음악을 여러분들이 그냥 끌고 가시다가 그 다음에 프로아일 여기서 슬러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In einem Bächlein hell lädt das Schösslein Froail 요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Die Laune Schäferle vor Überwie einfach Überwie 뭐할때또 슬러가 있어요. 요런 거를 구분을 해주면 음악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게 없으면 너무 단조로워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부분 모음으로 연결될 때 슬러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Froh Froh 여기서 슬러가 없으면 또 히읗 발음으로 Froh 또, 이, 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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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음정들을 채워나가는 히읗 발음으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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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레가토가 돼서, 뭔가 미끄러지듯이, 프로알, 그 다음에, 이슈탄탄, 뎀게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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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뎀게슈타, 돼. 그런 레가토를, 반드시 슬러 있는 부분에서 표기를 해주면 이 곡은 워낙에 빠르고 통통 튀는 곡이기 때문에 그게 대비가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후렴 같은 데서 보면 가사 반복이 많아요. 가곡들은 가사가 반복되는 부분은 반드시 앞에 그 가사와 뒤에 오는 반복되는 가사의 어떤 구분을 분명히 좀 해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은 악보를 잘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어디에서 더좀 레가토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포르테를 해준다거나 또 어디는 피아노라고 좀 이렇게 그 강조를 덜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게 반주에서도 나오고요. 반주나 이렇게 악보를 잘 보면 어디서 위에 멜로디 라인에는 표기가 없는데 반주부에 피아노를 해라, 포르텔 해라, 또 반주부에서 스타카토를 넣는다든지 그러면 약간 좀그 느낌을 그 선율에서도 살리게 되고 근데 반주에서 스타카토가 있는데 멜로디 라인에서 슬러가 있는 이음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좀더 반주하고 따로 노는 느낌이 나게 또 불러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악보를 보시면서 분석해가면서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발성 공부하고는 전혀 별개로 음악 코칭, 음악 레슨은 이게 굉장히 악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악보를 받아도 어떤 악보라도 다 표현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이걸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는 그 분석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음악 레슨을 할 때는. 그게 되려면 반드시 발성이 받쳐져 있어야 되죠. 발성이 그래서 악보의 다양한 어떤 음악 표기를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발성이 준비가 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게 된 뒤에 그 다음에 악보를 그렇게 분석해서 내가 다양하게 작곡가가 원하는 대로 불러낼 수 있을 때 그렇게 해도 성악가마다 다 뉘앙스가 달라지고요. 악보대로 불러도 다 각자만의 어떤 개성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음색도 있고, 또 발음하는 어떤 뉘앙스나, 뭐 이렇게 음악을 해석하는 또 능력이 또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개성을 찾아야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거지, 전혀 작곡가의 그 의도를 무시하고, 악보에 나오는 어떤 표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하면, 그러면, 이제 딱 들으면 알아요. 전문가들은 딱 알아요. 아, 얘는 그냥,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구나. 정말 아마추어인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몇개 없잖아요. 슬러에서 레가토 하는 거, 그 다음에 발음, 발음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만 잘 처리해줘도 발음하고 레가토 나오는 부분, 스타카토, 액센트, 그 다음에 피아노, 포르테 이런 거 정도 잘 조금만 구분되게만 해줘도 그리고 반복되는 가사일 경우에 좀 대비되게 불러주는 거. 이 정도만 좀잘 분석을 해도 가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성도 있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Thank you.